제가 옛날에 티어2에서 1티어를 줬던 메르메르 열매가 왜 좋은 거지? 하고 한번 써봤거든요. 1대1에서 장난식으로? 아니, 좋은 거야, 근데. 아니, 나쁘지가 않더라고, 이게. 이 메르메르 열매가 나쁘지가 않아가지고, 오늘은 이 메르메르 열매 좀 써볼까 생각 중인데, 이게 은근히 스킬이 좋아. 콤보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, 일단 바로 이 메르메르 열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먹어보고, 자, 이게 스킬을 좀 보자면 4개밖에 없어요. Z가 빵! 그냥 총 쏘는 거고, X가 하트빔, C가 하트총? 하트 화살? 러브러브한 화살을 발사하고, 이 V가 이 발차기인데, 오늘은 이거 한번 써볼 거거든요? 콤보는 연구를 해봤는데, 혼자서 쓰고, 얼리고, C 쓴 다음에, 평타, 평타, C 이거 얼른 얼려주고, 얼려준 다음에, X, 빵! 이렇게 하면은, 6만 5천 Z 맞췄으면은 좀 더 많이 들어갔겠죠? 아, 이게 스태 초계를 안 해가지고 약한 거구나. 아, 열매가 1000이었네. 어쩐지 약하더라. 원래 이거보다 더 잘 들어가거든요, 님들아. 어쩐지 약하더라. 열매 5000 그리고 소드는 2000이 좋겠죠? 2000 주먹 4000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. 콤보를 다시 보여드리자면 V 얼리고 C 쓴 다음에 이걸 하면 못 움직여요, 상대방이. 다시 X로 끌고 가서 X 빵!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하면 8만이 넘게 들어간다는 거, 무한 콤보가 가능하다는 거. 이렇게, 아, 사랑형 좀 때려줘야겠네. 아, 귀엽다, 귀여워. 일단 5000 기준이고요. Z 7500, X X는 7500, C는 몇 데미지 들어가냐 이거. C가 12000, V 써주면은 이런 식으로 데미지가 12240이 들어가게 됩니다. 상당히 센 데미지죠. 오늘은 이 메르메르 열매로 PVP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데미지 자체는 그렇게 센 것 같진 않은데 쿨타임이 엄청나게 짧습니다. 뭐 이거 왜 거꾸로 날아가냐? 빵! 쿨타임이 상당히 짧아요. 진짜로 많이 짧아요. 많이. 네, 쿨타임이 짧아가지고 좋은 것 같아, 내 생각에는. 발차기도 한번 써주고 무한 스킬이 가능합니다, 이론상. 갑니다, HY님. 근데 저 좀 빡세가지고 감전? 긴장하시는... 나 뭐하냐? 아, 이 사람 뭐야? 비켜! 슛! 창! 잠깐만! 그렇지! 아! 그 머리였다! 이게 바로 메르메르 열매라는 거! 아, 야, 너무 좋았는데 방금? 뭔가 좀 쓰레기 같은 콤보였지만 이겼습니다. 이게 저만의 열매입니다. 메르메르 열매가 제 유튜브 닉네임이 사랑인데 이 메르메르 열매랑 제 닉네임이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열매는 저를 위해서 만들어진 열매가 아닌가 라는 망상을 한번 해봤고요. 다음 상대 만나보도록 할게요. 슛! 슛! 메르메르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!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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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! 발차기! 아, 나 뭐해 진짜. 아 진짜 뭐하냐 이거. 아, 이거 죽일 수 있는 거였는데 진짜 뭐하는 거야 나. 감전! 가버려! 가자 가자. 빛빛이네. 뭐해 뭐해. 얼어 얼어. 너무 까불었어 이거는. 슛! 바로 발차기! 바로 박수! 가버려! 야! 아니, 메르메르 진짜 사기인데? 구라 안 치고? 아니, 거짓말이 아니라 메르메르가 진짜 사기인 것 같아요. 아니, 나쁘지가 않은데 진짜? 아, 상디다리야? 큐트인데 큐트? 내려와! 내려와야지! 박수! 찌릿찌릿 슛! 아, 이거 왜 안 맞냐 진짜? 그냥 얼탱이가 없어질라 그래. 잠깐만, 이거 아니지. 상디다리 장난쳐요 지금? 이게 맞겠냐 이 녀석아! 슛! 슛! 가버려! 찌릿찌릿! 가버려! 아, 이게 메르메르야. 오늘 왜 이렇게 잘 풀리냐? 자, 갑니다 시로님. 감전! 큰일 났다. 야, 잠깐만, 극대시 금지인데요? 나 뭐하냐? 갈갈갈갈갈갈갈. 얼었다. 메르메르 얼었나? 박수! 찌릿찌릿! V! 가버려! 이게 바로 발차기거든. 상대방이 극대시를 썼지만 바로 이겨버리는. 아니, 좋다니까 이게, 님들아. 상대가 움직일 수가 없어가지고 좋은 이유가 뭐냐면 이게 C를 쓰면 상대가 못 움직여요, 맞을 때는. 그리고 V를 쓴 다음에 바로 찌릿찌릿한 다음에 바로 발차기. 이렇게 하면은 상대방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. 열매 순위를 정하는 영상이 있거든요, 제 영상 중에서. 열매 순위를 정하는 영상 중에서 이 열매가 1티어길래 아니 왜 이딴 게 1티어지? 라고 생각했지만 진짜 1티어인 이유가 있었네. 막상 써보니까 굉장히 좋습니다, 이 열매. 다음 판 가보도록 할게요. 어라라? 아! 아! 그렇지, 피해주고! 야, 이 녀석아, 속았지?
속았을 거야, 속았을 거야. 이거 안 속을 수가 없지. 슛! 아, 이거 왜 안 내려와? 그렇지, 내려와, 내려와. 슛! 바로 박수! 바로 발차기! 바로 박수! 가버려! 어! 얼어라! 얼어! 얼어! 슛! 빵! 가버려! 메로라서 아마 내 현상금을 보고, 어? 저거면 이길만 한데? 게다가 메로라고? 하면서 1대1을 할 사람이 무조건 있을 거예요. 저 메로인데 1대1 하실 분 있나요? 돌았나? 왜 나 안 돌았어요? 저거 나한테 한 소리 아니겠지? 아니 궁섭 왜 이렇게 무서워진 거야? 나, 아, 나한테 한 소리 아니구나. 저 메로라서 약함. 야 뭐냐 이거? 잠깐만. 야 뭐냐? 야 뭐야 이거? 야! 야 저 기습은 아니지. 잠깐만. 아 기습은 아니지 이 녀석아. 좀 빡겜 해볼게요. 감전! 야 너 내려와. 메르메르 찌릿찌릿 쉰. 야 너 너무 까불었어 이 녀석아. 아니 이게 메르메르라고 님들아. 어 잠깐 또 온다 또 온다 또 온다 또 온다. 아 이거 아닌가? 기습을 당했지만 상대방을 얼려버리면서 죽여버렸습니다. 이거거든. 아, 아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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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야, 야, 뭐냐, 갑자기 또? 또 기습을 한다, 이 녀석아! 막, 이거 안 되는데, 이러면? 지금 기습 중에 몇 명이냐면, 두 명이라서. 아, 견문도 없었어. 어, 그렇지! 죽여, 죽여! 디스, 어퍼! 어퍼 보여줘! 잠깐만, 잠깐만, 또 온다, 또 온다. 아, 이게 지원 사격이거든. 아니, 가만히 서 있는데, 기습하는 건 좀 아니지. 야! 넌 내가 죽인다. 야 다시 일로 와. 너 왜 까버렸어 이 녀석아. 가버려. 넌 나만으로도 끝나 이 녀석아. 야 또 있다 또 있다 기습 중. 잠깐만 춥. 야 너 죽는다니까 이 녀석아. 어? 가버려. 기습 중에 지금 두 명 있는데 어 계속 올 것 같아요. 어 또 왔다 또 왔다 또 왔다. 야 너 진짜 죽을래? 너 죽어야겠다. 너 안 되겠다. 어 죽네 죽다 죽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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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는다. 여기 여기 가버려. 아이 기습충은 죽어야지. 어 실력 더 키우고 와라. 아니 기습할 거면 실력 더 키우고 와 이 녀석아. 메르메르도 못 이기면 어떡해. 찐인? 아 맞습니다. 요새 들어서 킹피스에서 저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는데 아 다들 정말 감사합니다. 사진 좀. 아이 그럼요.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메르메르 열매 한번 써봤고요. 이게 1티어인 이유를 알 것 같아요. 이제 진짜로 제가 열매 순위 정하기에서 이 열매를 1티어에 줬었는데 그때는 이해가 안 됐지만 직접 써보니까 1티어가 맞네 진짜로. 어 진짜 좋네요 이 열매.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재밌게 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.